세상도 아라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선교사의 신소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언약 회복 설교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 가지 색깔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의 죽임을 훈련원이나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꽃동산교회 신조영입니다. 오늘은 이규풍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제2화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북한어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인 새로 된 사람, 즉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람이 사회가 다 힘들어 그에게 대한 태도가 이만한 일을